오늘은 애프터 이펙트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프터 이펙트를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애프터 이펙트가 영상을 제작할 때 어느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상 제작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프리 프로덕션 단계, 그리고 프로덕션 단계,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씩 알아보면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스토리보드를 구성하고 콘티, 그리고 이제 출연자 섭외, 스텝 구성, 그리고 일정 등을 만들어서 이제 제작진한테 배포하고 제작 진행을 준비합니다. 1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2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촬영 단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프로덕션 과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현장에서 촬영하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오디오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촬영이 마무리가 되면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이제 후반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편집이나 색 보정, 그래픽이나 자막, 특수효과, 음향효과나 배경음악 등 이런 과정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는 이런 단계 중에서 마지막 3단계인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 포함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 단계에서 영상 제작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여기서 알아보고요. 애프터 이펙트가 담당하는 부분은 과연 어느 부분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회사가 각기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만들 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살펴보면 2D 프로그램에 어도비사의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3D 프로그램은 시네마4D, 뭐 3D 맥스, 마야, 라이트웨이브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운드를 제작하는 프로툴이나 오디션, 그리고 편집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 에디우스, 다빈치 리졸브, 미디어 컴포저, 블렌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애프터 이펙트는 어디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애프터 이펙트는 2D나 3D 사운드 편집에서 제작된 소스를 가져와 완성도 높은 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물론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최종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최종 결과물의 일부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주로 이제 모션 그래픽이나 이펙트, 합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효과나 결과물을 다른 프로그램보다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는 최종 결과물의 높은 퀄리티를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가면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마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퀄리티 높은 작업을 위해서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